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요, 별의별 소식. 예, 네, 잠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매일경제 기사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양. 예. 양,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양털, 뭐 온순함, 그다음에 뭐지? 양고기 스테이크, 양꼬치 구이,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네, 여러분. 양이 뭐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에 6억 원짜리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양이 있다고 하면 한 마리에 6억 원이래요. 참 신기하다. 그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를 6억 원에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생각해보면 약간 어쨌든 한 마리에 6억 원에 달하는 양이 탄생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스코틀랜드 레나크 가축 경매에서 더블 다이아몬드로 명명된 펠색종 텍셀종 양이 5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는데 요건 것 같은데요. 요거 이게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좀 뭔가 튼실하게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가 그건가 보다. 그 뭐지 그 종마처럼 씨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마. 그러니까 이건 씨양, 종양이네. 종양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경매는 처음 1만 3천 달러부터 시작돼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몸값이 급상승했다. 종전의 세계 최고 양 가격은 2009년 수립된 30만 7천 달러로 역시 같은 품종이 텍셀이라고 하는 품종이네요. 텍셀종은 네덜란드에서 온 품종이래요. 그래서 털이 짧 덩치가 크며 고기질이 우수해서 영국인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털양이 아니라 고기양이네. 고기양, 그렇죠? 최고급 양고기 뭐 스테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쓰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식도 참 뭐라 그럴까 재미있고 아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예,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항상 댁내 편안하시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날 줄 아셨겠죠? 네, 그렇지 않고요. 너무 짧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양에 관한 소식. 양. 이번엔 사냥입니다. 사냥. 네, 이게 지금 서울의 중랑구 용마산에서 멸종위기 1급 사냥이 발견됐다. 이거 작년 소식이에요. 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양이 발견된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서울에 있을까요? 서울 중랑구 용마산에서 멸종위기 1급 사냥이 다시 발견됐다. 라는 뉴스인데 이게 어디 뉴스냐 이게. 파이낸셜 뉴스 소식인데요. 그렇죠? 18일 중랑구에 따르면 구청에 근무하는 최 주무관이 지난 10일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용마산 편 촬영 중 용마 폭포 고원 뒤 등산로에서 우연히 사냥을 포착했다. 사냥은 천연기념물 217호 멸종위기 1급 동물이래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도 종종 모습을 보여왔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사냥의 모습은 살이 많이 찐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임신에 대비해서 살을 찌운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지만 사실 순이놈이래요.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몸집을 불린 그런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마 폭포 공원의 풍부한 물과 암벽으로 이루어진 숲이 사냥의 서식 조건과 잘 맞아서 이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냥은 살을 되게 잘 타죠. 깎아지른 벼랑 위에서 그 뭐 산을 타는 그러한 사냥이 외국에서 동종 그죠? 발견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용마산에서 중랑구 용마산에서 사냥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예. 양에 관한 소식 두 개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인 줄 아셨죠? 여러분 양에 대한 소식 또 하나 요것만 끝으로 또 알려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최근 영국 데이번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난 희귀 흑비양
새끼들의 귀여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 여러분, 흑비양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예, 보니까 지금 뭐냐. 흑비라는 게 보니까 이게 코 빗자니까 코가 검은 양 뭐 이런 거 보니까 봅니다. 그쵸? 그래서 얼굴과 귀, 발목 부분이 새까만 흑비양은 15세기 스위스 마테홀은 발레 지역에서 기원한 가축이다. 여러분, 이게 스위스에서 기원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발레 지역의 코가 까만 양이란 뜻의 발레 블랙노우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형 같은 외모와 온순한 성격 탓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달러짜리 6억짜리 그죠? 6억 달러가 아니라 6억짜리 지금 양부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냥도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흑비양도 살펴봤는데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약 1만 4천 마리밖에 없대요. 그리고 혈통 순도에 따라서 1,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서 112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희귀한 양이네요. 자, 그래서 양에 대한 소식을 이제 다 전해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발견한 양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양띠해에 태어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양도 다양하고 아주 그죠? 귀한 양들이 많다 이런 것에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양띠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